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방송을 제때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좀 딜레이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닥터케이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오늘 3일차입니다. 지금 현재 박진우님 들어와 계시고요. 아까 김목선님 들어와 계셨는데 좀 늦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 이틀 동안의 수익 27만 3천원, 49만 1천원 더합해서 지금 현재 76만 5천원 정도 수익, 28% 수익 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지금 벌써 이제 타이밍이 나왔는데,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일단 먼저 하나 삽니다. 일단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잠깐만요. 야, 이거 잠깐만 조금만 생각하고요. 좀 쫓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고점 뚫었거든요. 자, 14틱 차이. 이거를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74. 749. 50.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방금 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대략의 지금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프닝 하려고 하는데 지금 떴다. 30분 봉 돌파했죠. 일단 상방 맞습니다. 상방인데 따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14틱. 그러면 70까지 밀리면 충분한데, 자, 일단 이것이 올라가고 있고. 잠깐만요. 참 재밌네요, 그죠? 고정 어디 갔냐, 고정. 왜 자꾸 움직이냐, 이거. 고정이 있는데. 여기 있구나. 참. 어쨌든 상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상방향이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웁니다. 자, 우상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트렌드. 아까 방송 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상방향 갔는데, 올라갔는데, 쫓아가자니 지금 한 10매틱 더 줬기 때문에 지금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오프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센스가 있으시오, 확실히. 점심시간 잠깐 봤는데 날랐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 그죠? 야, 못 따라가겠습니다, 결론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십시오, 여기 60에서 지금 50틱 올랐어요. 50틱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원이에요 50만원. 못 따라가요, 지금.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휴, 시작하자마자 딱 플러스 내면서 갈 수 있는데, 안타깝네. 이거, 참.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기서 상승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못 따라갔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 드는 줄 알아요? 에이, 쫓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여기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매도로 잠깐 먹고 나중에 다시 눌리목 줄 거니까 매도로 잠깐 먹고 다시 나중에 상승 방향 해야지 하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까. 참. 포기하고요. 일단은 포기하고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상당히 손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마무리했는데, 오늘 방송을 오늘 제가 상당히 많이 했고 이건 너무 아깝다 그런데 상당히 방송을 세 차례 이상 했고요. 또 최근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 아깝네, 이거는.
일단 놀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멘트가 진행이 안 되죠. 이거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어? 아유 참.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닥터K,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자,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하고 관계없이 장중에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해서 저는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 심정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심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분이 좋네요. 자, 그래서 편안하게 자 아무도 뭐답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면서 눈팅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참여하시면 하시는 분이 뭐 이득이지 제가 손해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거 방송하려고 마음먹은 거기 때문에 박진우 씨한테 다 퍼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퍼드릴게요. 아이고 참. 모르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간첩도 있다. 전 거짓말한 게 없으니까 뭐 꿀릴 것도 없고요. 제가 고수다고 한 적도 없고 내 말만 들으면 다돈 번다 한적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공언합니다. 박진우님은 머리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빨라요. 잘 돌아가요. 저하고 1년만 딱 해요. 돈안 받잖아요, 제가. 돈 달라면 부담스럽겠지만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노력할 때 제가 보답이 안 되면 시간 낭비 정도는 될수 있겠으나 딴거 손해 될거 없을 거예요. 아까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아깝네. 몇 틱이 올랐습니까? 70. 자, 60이니까 67틱 올랐어요, 지금. 아까 우물쭈물 하는 동안 다 올랐어요, 지금.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바로 따라가는 거죠, 여기. 포인트. 이해되면 1번. 무슨 포인트? 전고점 돌파 포인트. 상승 추세 중에 단기 박스권 그리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자, 닥터K가 이야기하는 상승 초입입니다. 이평선 20일 지지받는 거. 이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자, 매수해야 되면 매수. 아니,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면 매도. 남겨보세요. 박진우님. 아 근데 좀 많이 아깝다, 이거는. 이러면 저하고 이야기하고 놀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매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매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착 쳐지면 매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매수입니다, 매수.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 여기 눌리는 거 보고 매도 들어가야지.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기 월, 일봉에 보면 60일 저항이거든요. 15. 들어갑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잘한 건 아닌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 상단이죠. 자, 요거는 입질로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전고점 되거든요, 이거. 전고점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세게 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서 밀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고점 되네? 하고 저항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로 올려놔야지. 모의 투자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지. 요런 트렌드거든요, 요런 트렌드. 오늘 배운 거죠? 자, 30분 봉상에서는 비교적 아직까지 상승폭 남아있으나, 자, 5분봉에서 꺼놨던 추세에서 트렌드 상단이다. 여기 상단 뭐라고요?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답해보세요, 빨리. 여기는 더 치고 갈수 있다. 물론 갈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슈팅이라 그럽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자, 단타로 그거 먹으러 들어갔는데 성공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항, 그죠? 자, 1대1 과외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확률 좀더 높아졌네, 이제. 먹으면 제가 잘난 척 한번 할게요. 깨지면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자, 여기 1분봉 보이시죠? 자, 목표치 정도 왔다, 안 왔다? 답해보세요. 목표치 온것 같다, 안온것 같다? 여기. 깨지기 바라면 안 돼요. 저 깨지면 대박 깨지거든요. 39일 매수 동안에, 주문이 아이고, 체결되었습니다. 먹어붙네? 아이고, 참, 잘난 척 해야 되겠네. 여기, 목표치 왔습니다. 보세요. 그쵸? 저 눈으로 딱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만큼 목표치 왔는지 안 왔는지.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짧게 역추세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밑으로 밀리는 거는 역추세입니다. 그럼 짧게 하는 겁니다. 두 배면 온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목표치 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만해도 돼요. 13만 7천 원한 3분 만에 벌었어요. 그죠? 자, 이제 매도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심심했으니까 한번 매도 들어갔고요. 여기 목표치 딱온거 눈에 딱 바로 들어왔습니다. 밀릴 때 됐다. 저항권이다. 제가 틀리게 한거 있습니까? 말한 거 하고. 이런 트렌드로 간다고 어저께 분명히 꺼놓고 이야기했고. 자, 미리 꺼놓은 추세선 상단에 오니까 밀리잖아요. 자, 설득력 있습니까? 여기 이평선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추세선 꺼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직 안 받쳤잖아 어저께. 근데 이게 오니까 밀리잖아요. 제가 수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복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저항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따라갔으니까 여기 딱 청산하고 매도 때리고 욕심 안 부리고 딱 대놓고 가볍게 일단 딱 챙겨놓고 밀리는 거딱 보고 밀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차익 실현합니다. 여기서 지금 깔랑깔랑 하니까 아직까지 좀 버틸 만하다 아니다. 산 입장에서 여기서 산 입장에서 버틸 만하다 1번. 아니면 아못 버티겠다 2번. 근데 그거 신이지. 근데 그렇게 봤으니까 신이라면 너무 웃기는 거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깔짝깔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내가 아까 매수했다면 여기서 홀딩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 팍 깨지면 무슨 심리가 드는 줄 알아요? 아이구야 하면서 다 챙겨요. 그러면서 푹 빠졌다가 다시 추세 매매하는 애들이, 여기서 끊어먹, 빨리 재빨리 끊어먹었던 애들은 여기서 다시 재매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반등 나오고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간다고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80 정도 오면 매수할 겁니다. 이제 매도 안 합니다, 이제. 아까 그 매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이었기 때문에 룰대로 했습니다. 규칙대로. 야, 근데 진우님, 낮에 회사에서 아까 회계일을 한다 하셨잖아요. 혹시 캡틴이에요? 아니면 낮에 그렇게 방송 많이 듣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뿌듯합니다. 회계 전문가가 제 방송을 듣고 있고 참 좋네요. 아이디를 바꾸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아는 지인이. 이제 매도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안 밀리면 그냥 손 틉니다. 안 합니다. 여기 따라가는 거 고점 매수거든요. 물론 갈수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가는 척 하다가 탁 밀리고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치고 갈 수는 있는데 30분 봉상에 추세 딱 인근한 지점에서 딱 떴거든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오늘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대박 딱 70포인트. 70포인트 맞나? 40, 60, 67이니까 그죠? 야, 사자마자 날아가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요런 모양이 지금 여기 정도까지의 모양이 셀트리온 제약의 일봉이다. 여기 잘안 되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정도잖아요. 그러다가 딱 띄우면 이렇게 갈수 있다. 이게 셀트리온 제약의 모양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박진우님하고는 뭐 정들겠는데 하루 종일 이야기하잖아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야기 한 10분도 못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참 박진우 씨도 뭐 그렇잖아 그죠? 최고 이야기 많이 했을 거라 아마. 아니죠 뭐 직장에서 한거 빼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실제로 할 때도 좀 그래야 돼요. 이래 딱 돼버리면 차 실현하고 그냥 바람 쉬러 가야 돼. 왜냐하면 자꾸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보면 따라가고 싶거든, 사람이. 그럴 때는 자리를 비워버려야 돼요. 오늘 닥터K가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에 좀 집중했거든요. 장중에 타이밍 딱 잡으니까 오늘 4개 잡았는데 4개 다 올라갔잖아. 그리고 추천 종목 말해놓은 것들 거의 다 상승했는데, 진우님 뭐제 방송 계속 들었으니까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한 거 있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다고 올려놓은 거 중에 올라갔다고 그래도 이야기했습니까? 전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적 제가 원하는 대로 분봉 매매에 적극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타이밍 놓쳐버리면 저는 지금 보시기에 조금 전에 딱 방송 켰을 때 1분 안에 확 올라가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한 20분 있다가 아까 올린 거 그거 보고 지금 샀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봉 매매는 뭐 1분이 일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타이밍 놓치면 다음 타이밍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늦었다 싶으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기다립니다. 저하고 이야기하고 놀아야 돼요. 동그라미 지나는데 올 때까지.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나중에 또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잖아. 밑으로 푹 깨는 척 하다 푹 들어올리고 이럴 거예요. 아마 치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너무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쵸? 저도 세번 처음 했어요. 두번 정도는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아예 펴놓고 제가 딱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못 쳐다보면 자세한 타임 못 잡아요. 바쁘거나 하면 못 잡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안 바빴어요. 그 전날 바쁜 거에서 아주 문제되는 사건을 내가 딱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좀 여유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 별로 없어요. 그게 좀더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폰 꽂고 있으면 제가 그러면 음성으로도 바쁠 때 말로 다 못하잖아요. 제가 사 팔아 하는 게 채팅으로 사세요 파세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사 팔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반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해하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이유입니다. 지우님, 이름 바꿨네. 아, 놀래라. 갑자기 이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예, 오케이. 다만, 중간중간에, 뭐야, 이거. 자신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분명히 70%라 그랬습니다. 제 확률 70%에서 80%. 몰빵만 안 하면 실망할 거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라 할때잘 따라 하시고 하면, 모르겠다. 이거 들어가야 되냐 말. 이거 진짜 고민되네, 이거는. 위로 매도 안 본다 그랬습니다. 빠지는 차가 다 들어올린다고 이거. 제가 계속 매도 보겠다 그랬습니까? 빠지는 차가 들어올린다니까요. 일단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리면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거는 물타기 아닙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이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 더 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뚫었잖아. 1봉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1봉이 장대 양봉. 뭐라고 그랬죠? 잠깐이지. 역추세 잠깐이지. 여기서 매도 들어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재빨리 안 끊어내면 여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 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던 애들, 매도 들어갔던 애들, 손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나도 손절 나오겠네, 잘못하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일단. 앞에 거래보다 최대 거래입니다. 이거 더 세게 가야 되는데. 삐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삐리하면 하나 챙기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챙겼겠어요? 이격이 너무 크거든. 예? 그리고 요거 슈팅일 수 있어요. 다시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챙긴 겁니다.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슈팅이기 때문에. 슈팅 아니고 추세로 가려면 오늘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추세선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이거 돌파하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추세선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이 나란한 폭으로. 그러나 대밀려 버리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끊어,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뭐? 슈팅. 슈팅은 뭐? 매도. 오버슈팅은 매도. 밑으로 확 깼는데 탁 들어올리는 이거, 여기 인근에서는 어저께 봤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언더슈팅입니다. 뭐 어느 장면인가 보여드릴까? 이거 일봉이 날라갔는데, 일본봉이. 이해될 거야, 아마. 요렇게 쭉 트렌드 가다가 밑으로 살짝 처지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게 아니구나. 더 앞이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거 언더슈팅입니다, 언더슈팅. 안 챙겼으면 물렸어요, 또. 아, 버퍼링. 예. 아, 이게 녹화하면서 방송도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이 막 움직이니까 버퍼링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심한 경우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틀어놓고 잘안 하는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주식 이야기해주고 진우님은 회계 이야기해주면 되니까 저는 요 밀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20일 인근 할 때까지. 이게 크잖아요. 밀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쫓아가가지고 실패하면 밑으로 훅 빠지면 손실이거든요. 우리 회사가 지금 주식을 이모한테 조금 주는 게 있는데 제가 매수하려면 액면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의 전체 매출이나 이런 거 봐서 실질적인 가격을, 우리는 액면가 5,000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부담되는데 뭐 그게 맞는가요? 맞겠지 뭐. 일단 우리 회계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거 다 나중에 나중에 이거 녹화 다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주식수 나눠서 전체 비중 매출이나 이런 거 봐서 매매가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1번 맞으면. 아니면 아니다. 다른 방법 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게 슈팅인 줄 알았는데 더갈수 있습니다. 밀리다 땡겼잖아. 여기 지지하면서 26. 일단 하나 들어가 봅니다. 이거 연습하시면 주식 진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매도 들어간 애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추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 니는 왜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잠깐 밀릴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대놨잖아, 잠깐. 그리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밑으로. 내려갈 거 보이지만, 이격 보이지만, 이, 주식을 좀 하는 사람이 이격이 보인다고, 이격이.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밀릴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잠깐 먹고, 자, 난주 반등한 거 보고 팔아야지. 한데 푹 들어올립니다. 안 되놈이 안 돼요. 이거 잠깐, 그냥, 보너스 개념 생각해야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왜 올라가는가 하면 여기 있는 애다 죽어서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제 회사 이야기도 안 했으니까. 이건 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이러다가 한방 맞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야, 끝내주기 가네. 이게 슈팅인 것 같았지만 들어 올리는 거 보고 슈팅 아니다, 더 간다. 그런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누누이 말하지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석 아니고 변칙이에요, 변칙. 자, 오른손잡이 권투선수가 잠깐 왼쪽으로 하면서 상대편 혼란을 줘야지. 그거 좀 맞는다고 계속 왼쪽으로 하면 지손 아닌데. 때려도, 그러니까 상대편이 맞아도 많이 안 아프잖아. 그러다가 한방훅 맞으면 KO 되는 거예요. 추세는 주추세다.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이격이 있긴 하지만 상승이 맞거든요. 이런 판단 제때제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뭐할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끼워 맞춘다고요? 아이고 참, 이건 안 보라 그러지. 제가 그랬어요. 모 씨가 있어요. 제가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아, 댓글을 달았는데 세이님 밑에다가 이 사람, 이 사람도 아니야. 딱 그대로 이야기할게. 끼어 맞추기네. 이 방송 보지 마세요. 딱 남기더니 그 다음에 세이님이 무슨 말씀인지 님도 보니까 방송하는 분 같은데 실례 아닌가요? 댓글 지워 주세요 하니까 지웠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남겼어요. 이 사람 방송 보지 마라고. 끼어 맞추기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캡처해 놨으니까 엄중 경고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강력 대응한다. 이래놓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짜증이 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더니 그 다음 댓글에는 닥터K님이 손절하라고 하는 그런 부위에서 뭐 나는 사서 수익 먹었네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남겼습니다. 님, 알겠습니다. 저는 39일 동안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수익 공개해놨으니까 님도 앞으로 그럼 상당 기간 수익을 좀 공개해주시면 보고 제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꼭뭐 올리는 거는 자유지만 정보 유출 같은 거 캡처, 그러니까 지우면 되니까 염려 안될 테고 올려주십시오. 쭉 지켜보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저는 주식 하는 채널도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렇게 잘하고 뭐잘 먹었으면 좀 올려달라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보겠지. 혹시나 볼란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짜증이 많이 나셨는가 보네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저처럼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지금처럼 쭉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방송이 좀 주춤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제가 방송이 활기차졌는 줄 아십니까? 세이님 때문입니다. 남들은 댓글 달아라, 내지는 방송 보면 1이라도 누르라 이러는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세이님은 꾸준하게 올려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배웠네요. 저거 배웠네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다 빼들이지, 그러면. 진짜입니다. 열정도 있고. 제 채팅방 몇 명입니까? 지금 7명이잖아요. 제가 딱 풀면 적어도 30명은 들어올 거예요, 아마. 안 풉니다. 실제로 비밀번호 안 해놓으니까 갑자기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초대 안 해놨으니까 다음에 초대하겠습니다 하고 다 내보냈어요. 저 인기 영합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같이 할 만한 자질이 될 만한 사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해야지. 뭐 잠깐 뭐 재미삼아 틱틱 들어오고 이런 사람 저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댓글 인재 봤는데 악재 나왔을 때 매수해라고 하지 왜 매도하라고 하시죠? 이러고 앉았어요. 개뿔도 모르면서 진짜. 아유 참. 방송하면서 뭐 존나 존나 해서 아이고 참. 웃어버렸습니다. 배우려고 하는데 오픈 안 하겠다네. 오픈해봐라 하지. 아 진짜 배우려고 잘하면요. 이제 매수 포인트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 보면 여기까지 푹한 밀리면 몰라 50틱 올랐어요. 여기보다 곧 전고점 돌파 이런 모양들이. 자, 물론 단기간은 아니지만 농심이라든지 이런 모양이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모양이잖아, 지금 엇비슷하게. 그러다가 빵 띄우면 이렇게 갈수 있다고요. 그거 예측한 겁니다. 너무 장대 양봉이에요. 쉽게 팔진 마세요. 장이 화요일까지 정도에서 흔들림 없으면 고! 흔들림 있으면 눈치 빠르니까 적당히. 흔들림 없으면 고입니다. 전고점 인근에서 확안 밀리고 지금은 이평선하고 붙었기 때문에 농심. 확안 밀리면 고입니다, 고. 아니면 팔았다 잽싸게 다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툭 뛰어넘으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살아있는 방송이네. 아이고, 참. 1분만 쉬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는 고급 기법 한번 쓸때 됐습니다. 지금 44만 원 먹었잖아요. 손절 20틱 딱 겁니다. 절반 깨질 것 각오하고. 이번 타이밍 말고 살짝 밀리다가 대 올라가다가 이거 못 뚫고 내려가면 매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저항이거든.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어요. 강하게 간거한 번에 안 죽는다. 방송 들은 적 있습니까? 버퍼링 심하네 지금. 자, 들림이 1번. 그래서 한 번에 안 죽는다. 가다가 지금 한번 돌파했죠? 두번 돌파하고 세 번째거든요. 파동이 1, 2, 뭐 3, 4, 5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밀리다가 가는 척 하다 대밀리면, 대신 조건이 90못 넘어가면, 이거 못 넘어가면 매도 들어갑니다. 잠깐 여기 밑에까지. 20틱 딱 걸고 버렸으니까 하나만 딱 들어갈게요. 역추세는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이거 잘못 뚫을 거거든요. 고점 됩니다, 일단. 차, 근데 벌써 20틱 넘게 나왔잖아요, 지금. 튕겼나? 반응이 없네요. 버퍼링이 심하네요, 그죠? 들림이 1번 눌러보세요. 장대로 거래량 썼다. 자, 좀 전에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반등 놓다가 여기 근처 못 가고 밀리면 매도 들어갑니다. 이격 커요, 이거. 이격. 여기하고 또좀 달라요. 그리고 00 근처입니다. 68까지 1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10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갔다가 밀리면 들어갑니다. 매도. 자, 지금 상당히 배우는 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만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자랑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13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깡통 찬줄 알아요? 거기서 느꼈던 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졌다가 먹었다 깨졌다 먹었다 하는데 준비 안 되고 하면 박살이에요, 박살. 가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를 어떻게 죽일 건가? 저는 그런 이야기 방송에 해놨는데, 저는 선물 옵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버는 거 아니면 상대편이 버는 거예요. 나 어떻게 죽일 건가? 돈 많은 애들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죽는 척하다 확 들어올리잖아. 죽는 척하면 여기 매도 들어가거든. 그래놓고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확 간다고 그랬잖아요. 확 갔잖아. 비리비리 한게 아니라. 왜? 여기 있는 애들, 매도 들어갔던 애들 다 죽는 거거든.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여기 올라가고 대밀릴 때 요거 90 못 넘어가고 한 88이나 여기에서 탁 밀리면 전 들어갑니다. 매도. 그리고 적당히 또 끊어먹고 나옵니다. 네. 근데 방송 조회는 좀 있는데 왜 실시간에 안 들어오시지? 이게 아 해외 선물이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주식 안 사람들이 아 나 이거 상관없어 뭐 선물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통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야 근데 야 대단하시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저도 뭐 그렇지만 월드컵 내 우리나라 하는 거 빼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지금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야 참 낮에도 같이 방송 참여하고 밤에도 참여하고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전문가 500만원 내주는 전문 500만원 내고 만약에 한대도 이렇게 안 보여줄 거예요 아마. 500만원 낸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110만원 내고 난 1년 넘게 들었거든요. 110만원 내고 중간중간에 특별 뭐 강의도 듣고 하면 총 2천만원 넘게 저 강의료 냈습니다. 전문대학 정도 나올 정도는 제가 냈어요 진짜로. 그거 10원도 안 내고 듣도록 해드리는데 안 할 말로 잘 봤습니다. 예 그러네요. 맞장구만 몇 번 밑에 쳐놔도 채팅방에 넣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톡만 날려줘도 30만원 이상 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바란다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세가 그렇거든요. 근데 방송 이렇게 켜놓고 하잖아요.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무조건. 이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말만 해요. 자기는 매매 안하고 말로 하면 더 잘하지. 저는 손절 사 팔아 지가 직접 하는 거 보여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한번 참고 일단 한번 참고 이러다가 밑에 밀릴 수도 있는데 살짝 들어올리고 내려갈 때 더 확률 높으니까 일단 기다립니다. 야 세게 밀리네 일단.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 지누님 저하고 조금 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도 아닌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고 아 이거 밑으로 박살이 나네. 아 참 쫓아가고 싶었는데 아 참 매도 시그널 지금 뭡니까? 이거 다 놓쳤잖아. 이거 뭐야 HLB 맞잖아요. 맞으면 1번 밑에서 잘 사가지고 착착착 추가해가지고 이만큼 갔을 때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매도 이거 다 놔뒀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지 다행히 다시 대밀릴 때도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됐어요. 그거 고치면 돼요. 요거 한번 페이크 줄 수 있거든요. 기다립니다. 올라갔다가 요거 90 못 넘어가고 한 8 얼마에서 딱 밀린다 그땐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패스. 나 이래 될까 약간은 예측했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리다가 들어 한 번은 들어 올린다. 그리고 전고점 못 가고 딱 밀릴 때 그때 들어간다 했습니다. 밑으로 가는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크게 밀리네. 아유. 아 근데 습득력이 진짜 빨라요. 제가 보기에 머리 좋다는 거지. 바로바로 이해하고 포인트 딱딱 잡아낸다는 거지. 거의 제가 이때까지 물론 뭐 채팅방 올해는 안 했지만 그리고 뭐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 뭐 다행히 샀던 거 다 수익권을 갔지만 손실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포인트에 딱딱딱 잘 해줬다는 거. 그래 돼야 아다리가 맞는 거거든요. 사! 이랬는데 한 20분 있다 딱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잖아 봐 지금. 깨는 척 하다 올라간다니까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한번 페이크 줍니다. 가는 척 하면서 여기 매도 때렸던 애들 우두두둑 차익 실현 나오기 때문에 역추세인 거 좀 알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챙기자 해놓고 딱 올라오면 여기서 대밀릴 때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이제 추세 좀 오그라집니다. 밑에까지 어느 정도. 이거 봐봐 잘 안 밀잖아요 이거. 밑으로 푹푹푹 치고 내려가야 제 예상이 틀린 거지 일단은. 여기서 밑으로 푹 치고 내려가면 제 예상 틀린 겁니다. 틀리는데 난 포지션 없거든? 생각만 틀린 거야 그냥. 아 반등하고 밀릴 줄 알았는데 그냥 밀렸네? 그럼 다시 밑으로 쑥 내려오면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누가 이렇게 해주냐 진짜. 진짜 안 해준다 이거 진짜 이렇게.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전문가 있어요. 전문가 실제로 돈 받고 리딩한 전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야 너무 손을 넘었는데요. 돈 받고 해야 될 거를 너무 다 그렇게 해주면 어떡하냐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야 다시 내려가네. 자 여기 추세선 상단 아까부터 꺼놨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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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지웁니다. 이제 당장 필요 없으니까 눈 헷갈리니까 다 지울게요. 이렇게 딱 지우면 이렇게 이렇게 어제부터 꺼놨어요. 여기 가니까 밀리잖아. 인정? 인정하면 1번 눌러보세요. 야 기똥차게 밀리네. 1번 이거 내 특기라 그랬습니다. 저 자랑 잘 안하는데 이건 자랑합니다. 나 지지저항 진짜 특기거든. 딱 이릅니다 진짜로. 단점도 있지만
저 주식 기초 강의에 거의 다 풀었어요, 진짜로. 저한 2천만 원 이상, 2,500만 원 주고 배운 거다 풀었어요. 그 대신 제가 만든 겁니다. 말한 적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배운 거라고 이야기했으면 했지. 제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다만, 주식 생초보 팁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 나머진 내가 만든 건 없어요. 배운 겁니다, 다. 여기가 참 고점 맞긴 맞는데 한개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입질 매수 진짜로 좀 그건 좀 아깝다 진짜. 야, 이 채팅 딜레이가 너무 심하네. 한 시간째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저, 뭐 때문에 이렇게 느긋한 줄 알아요?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44만원 벌었잖아. 목표치 얼마라고요? 20만원이에요. 20만원이면 한달 얼마? 400이에요, 400. 에게게? 그런 사람 다 망해요, 정말입니다. 400만원 작아요? 그러니까 진우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 유리한 자리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딱 갔다가 뒤지면 그때 들어갑니다. 매도. 그리고 적당히 눌리면 청산하고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미리 이야기해 놓습니다. 미리 끼워 맞추기 아니고 헛소리하고 있어 진짜. 아이고 참 내가 기가 차서. 아이고 진짜. 방송해 놓은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는데 진짜. 아유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거 자 쫓아가지 마라. 엘리어트 파동 5파 이후에 쫓아가지 마라 그거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매치는 안 돼요. 그러나 상당 시간 동안 랠리라고 오버슈팅에 가깝게 올라갔으면 여기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어 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들어갔어야지. 여기서 올라간다고 따라간다. 노, 오케이? 노우. 왜? 가는 척하다 올라가다 밀리면 자 B 아저 뭐야 엘리어트 1, 2, 3, 4, 5로 가고 난 이후에 A, B, C 파동으로 확 밀릴 수 있어요. 노우. 버는 거보다 잃는 게 훨씬 소탐대실. 잃는 거 훨씬 많다. 여기서 안 따라가. 안 가. 그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20일 깨지면 매도. 그리고 적당히 내려오면 여기 인근 오면 다시 매수. 2분만 쉬겠습니다.
자, 여기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위쪽으로. 왜?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 5 갈 만큼 갔고 한번 밀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갔기 때문에 한번 안 죽는다. 가는 척하다 밀릴 수 있다.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추가 매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일단 손절 안 겁니다. 나중에 겁니다. 진우님 정도 되는 사람 딱 다섯 명만 데리고 오세요. 채팅방에 다 넣어드립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사람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 없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대신 저하고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진우님 저하고 좀 아다리 맞아요. 어이구야, 올라가더니 갑자기 빠지네. 매도 때리니까. 참,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 딱 깨진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여기 깨지면 24 여기 있는 애들 다 던져요. 여기 있는 애들 이해됩니까? 왜 빠진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애들 아이고야 청산하자 여기 밀리는 거 용인했는데 대밀리네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못 지키면 작살나는 겁니다. 아휴 진짜 까불고 있어 진짜. 이씨. 뭘 했죠?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A, B, C 밀릴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까? 왜 빠지느냐? 여기 있는 애들 다 던진다니까 지금. 근데 뭐 끼워 맞춘다고? 아이고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진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내려오면 다시 매수. 그 전에 매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매수. 자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죠. 요차 하나 끊었고 다 안 끊었어요. 하나 들고 갑니다. 더 다 끊으면 더 좋지 않느냐? 밀릴 수도 있잖아. 그죠? 반등하면 손해는 아니잖아. 먹은 거 조금 반납. 야 오늘 좀 되네 솔직히. 오늘 컨디션 좋아요. 매매 컨디션만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 솔직히. 그래 열정적인 다섯 사람만 딱 데리고 오세요.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제 한 제 인생 망가지면서 느꼈던 거 다 알려드립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 어딨어요?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진짜 눈물 많이 흘렸다니까 진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다음에 제가 오픈하면 정식 회원으로 오시면 제가 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1년 반 동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고 10년이 돼도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매매로 돈 벌면 되지. 그죠? 나중에 진짜 나중에 몰라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유튜브는 돈안 법니다. 진짜로. 유료 전환. 자, 보셨죠? 자, 맛보기는 이 정도고요. 자, 무료로 오픈한 거는 많이는 안 됩니다. 한두 개 올려놓고요. 자, 맞죠? 자, 유료 가입하시면 제가 VIP에 오시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거 말한 적 한도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지만 없어요. 그런 거안 합니다. 하루에 지만 잘하면 4천만으로 8천만 벌어요. 제 경험담 다 올려놨는데 한 달에 1억으로 3억 벌어요. 그럼 됐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물론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생계니까.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게 본업이면, 전 본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본업이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비 받겠죠. 본업이 있으니까 저 회비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 지금 올려놨잖아요. 자, 이런 메커니즘 생각해봐야 돼요. 주식이 초안 팔잖아. 지금 하나. 왜냐하면 여기 인근까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거 깨지면 우두둑 더 깨져요. 왜?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여기서 샀던 애들, 길게 끌고 간 애들 20일 깨졌잖아. 어이구야,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라 했잖아. 여기가 팁3 주식 기초 강의에, 여기는 팁4. 자, 목표치만큼 오르고 난 이후에 윗골이 달면 뭐라고요? 팁4 매도 시그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일선 깨면 뭐라고요? 팁3입니다. 팁3 주식 기초, 주식 생초보 탈출 팁3. 올라갔습니까? 빠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1, 2, 3, 4만 잘 봐도 진짜 할수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1이 뭡니까?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 맞아. 우량한 종목으로 여기 이평선들 정배열 다 돌려냈을 때 여기서 매수 20일 이평선 받쳐놨을 때 올라가잖아. 그리고 그것만 하니까 모질하니까 팁2는 그냥 가볍게 할수 있는 거. 20일 돌파하면 사고 20일 깨지면 여기 매도, 여기 샀던 사람 수익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만큼 너무 놓치니까 팁3는 5일선 깨면 차익 실현해라. 이만큼 보지 말고 챙겨라. 팁4는 목표치만큼 가고 난 이후는, 요 목표치 여기 보여줬잖아 이게. 그죠? 잠깐 좁혀야 된다 이거. 이게 보여줬잖아요. 목표치만큼 오르고도 올랐는데, 그러면 더 가는 거 그냥 내비두지 말고 하나 더 추가해서 목표치에서 밀리면 청산해라. 팁4, 팁5도 이제 하고 다할 거예요. 아, 그것만 딱 적어놓고 해도 뭐 되잖아요. 지금 틀린 거 있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틀린 거. 제가 경상도라 가지고 좀 말투가 좀 그런데, 그냥 강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마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셨죠? 팁3예요. 팁4고요. 여러분들 팁3, 팁4 별거 없어요.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팁3 깨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라. 이런 거 ABC 밀릴 수 있다. 밀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ABC 동일한 목표치만큼
밀릴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소탐 대실이다 이런 데서 따라가지 마셔라. 자,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추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유, 참 재밌게 하려고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송하고 있겠어요. 근데 동영상은 안 끊기던가요? 제가 듣기엔, 아, 화면, 제가 이동하면서 많이 들어가서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동영상은 좀 괜찮았나요? 말소리는 안 끊기던데, 화면이 좀 끊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브의 문제입니다. 아, 내일도 노래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서면을 갈까? 부산에 서면이라고 있거든요. 아니면 한 번 더 해운대를 갈까? 해운대 너무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요. 노래 부를 데가 잘 없어요. 사실은,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장난 아니네. 뭐 큰 게 없어요. 간단한 거 못 지켜서 그렇지. 자기가. 저도 그렇고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 대신 그 기법을 만들 때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는 확신 들면 한 7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 확률이 너무 떨어지면 좀 곤란하지. 60% 이상은 진짜 자, 수익 나야 돼요. 승률 내지는 아, 승률이라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의 확률이 적어도 60% 70% 이상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만 아, 자기가 시뮬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딱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지켜요. 잘 우물쭈물해요. 아까 여기는 제가 아까 처음 펴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못 봐가지고 좀 그런 건데 우물쭈물하고 어 돌파하는데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훅 가고 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올라가면 딱 내가 추격한다 이런 생각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청산 다 했습니다. 자꾸 버퍼링 있고 좀 끊기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좋아요는 4개가 달렸는데, 댓글은 아무도, 그러니까 채팅은 아무도 안 날리시는 거지. 조용히 보고 가시는 건가? 보고 계시면 채팅 남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들어왔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지는, 염탐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팅 남기십시오. 제가 특별 대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주말에 11시인데, 진우님처럼 밖에 안 나가시고,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잘 해야 되겠습니까? 뭐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남기세요. 알아서 하시고요. 전 답답할 거 없어요. 네, 해운대 너무 치열해요.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할 자리가 없어요. 그날도 마지막 쫓겨났어요.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 5분 남았습니다. 9시에 저희들 예약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발로 박자 맞춰주시고, 손, 아까 슬픈 인연 괜찮았다고 했던 게 진우님이지, 아마. 부츠 핸즈업 배가 왔다 갔다 할때다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한 20명 넘 그때는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기분, 교감, 공감. 그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발로 까딱까딱까딱 박자 맞추고 흥얼흥얼 그리고 있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추세선 돌파하기 힘들다. 일단 그래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겠어요. 먹방 뭐 등등등 많이 하고 있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 낍니다. 그리고 이거 실전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좀 실시간 이게 트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듣는 분들도 문제지만 제가 끊겨버리면 진짜 문제인데. 옛날에 진짜 끊겨가지고 막 멈춘 적도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 좀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까부터 꺼뒀던 추세선입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좀 비리한데.
얼마 안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거 실수인데. 아, 좀 실수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소만 해야 되는 건데 청산이 돼 버렸어요. 뭐 어쨌든 됐고요. 아, 참. 에휴. 에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